조식 22,000원. 아씨, 문 되게 무거워. 라마다 전주 호텔입니다. 뷰는 그렇게 안 좋은 것 같던데. 화장실. 화장실에 작은 거울. 확대도 되는 거. 이런 것도 달려 있네요. 칫솔도 있고. 드라이어, 큰 수건, 비데도 있습니다. 샤워 부스, 가운도 있고. 콘센트가 아래쪽에 있고요. 이쪽 화장대라 그래야 되나? 저쪽에 하나 있고. 많은 건 아니네요. 샹들리에 멋지네. 옷장. 기름봐. 꼬챙이가 두 개. 아, 반 아예 딱 나눠놨구나. 지금 크네. 한 개 만 원입니다. 전주 모주. 이게 뭐뭐 들어갔다 그랬지? 대추, 생강, 계피. 계피 맛이 좀 강하다고 하는데요. 먹어봐. 자기 완전 술맛 하나도 안 나. 일단 조금만. 아, 근데 술맛이 진짜 안 나. 오늘 계피향이 진해서 그런가 계피맛만 나는데. 수정과 자기야. 수정과? 야, 맛있다. 엄청 무겁데? 일어났습니다. 어젯밤에 비가 왔는지 바닥이 좀 젖어있고요. 근처에 뭐 해장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이 잘 안 보여서 그냥 조식 뷔페 신청을 해봤습니다. 투숙객들 22,000원? 가격은 좀 센 것 같은데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이제 밥 먹으러 가봅니다. 밥부터 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된장찌개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기름이 떠 있던데. 뭔지 모르겠어요.
베이컨하고 빵. 벌써 디저트? 조만한데? 슈페리어 트윈 방이고요.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입니다. 침대 쿠션도 뭐 그냥 괜찮았고요.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.